부의 통찰, 저자 부하씨. 돈의 규칙을 꿰뚫어 찾아낸 5단계 부의 지름길. 저는 부모님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성공할 유일한 방법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후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이 6개월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몇 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투자 마인드 및 재테크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으로 할수 있는 투자나 도전은 웬만하면 다 해보면서 7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고 여러 가지 부업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물건을 떼어와 판매하기도 했고, 네이버 카페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블로그도 시작했고, 전자책도 판매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식견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초기 대비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자사주를 통한 장기 투자 습관을 15년 동안이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사주에서 7년 동안 300%, 애플에서 7년 동안 700%, 지금은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하며 2년 동안 150%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산은 직장에서 평생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전혀 아프지 않고 가족들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노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자본주의를 먼저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본주의는 결국 나를 위해 작동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 근로소득. 직장에서 얻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직장을 그만두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지만 동시에 직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흙수저 출신 젊은 부자들도 애초에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직장에서 꾸준히 소득을 얻어 자본금을 모으고 투자 등을 통해서 돈을 불렸습니다. 이렇듯 모든 재테크의 출발점은 직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달달이 주식을 사 모으던 분들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은 주식은 퇴직 즈음에 5억에서 10억의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한 부자는 남는 현금이 있으면 모두 주식에 오랜 기간 투자를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난뒤 사업체를 정리해 보니 주식 계좌에는 수십억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융통할 수 있어서 주식을 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본업이 없어서 현금이 계속 필요했다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소득. 회사를 다니며 소비를 줄이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남은 정신적 에너지는 어디에 소비할까요? 10년 뒤에 회사를 퇴직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른 소득원에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고민했다면 이미 당신은 정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살고 싶은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합니다. 10년 동안 임장을 하면 부동산의 변화가 훤히 보일 것입니다. 달러 자산으로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10년에 한번 오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환율 차익을 보고 떨어진 핵심지에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는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은 경제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에는 원화 가치는 물론 부동산도 폭락하니 달러 자산 10억은 경제 위기 전 20억에서 30억의 부동산을 매수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핵심지의 아파트를 살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이 정도로 계획한다면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세계 최고 회사들을 선택하고
10년 동안 기계적으로 매수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매도하지 않는 것등 실행에 옮기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책 부의통찰은 보통 사람도 부를 얻는 현실적인 방법 5단계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자본주의 필수 습관인 루틴을 만드는 방법, 레버리지 하는 삶, 돈을 버는 방법 중 부동산 소득, 주식 소득, 콘텐츠 소득에 대한 자신의 경험 등을 상세히 공유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